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선관위가 주도한 그런 선거 범죄의 실제 모습이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무슨 뭐 가설이라든지 추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그 조작이 지금 드러나게 된 부분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참여했던 4.15 총선의 광진구을 오세훈과 고민정이 경쟁했던 광진구의 선거 보전 절차에서 찍은 사진들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다 이제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4.15 총선의 광진구의 상황은 광진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4.15 총선에 호남권 조작이 없었던 일부 지역구를 제외하고 4.19 총선 전부와 그다음에 그동안 실시됐던 7번의 공직선거에 모두 다 적용되는, 다시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7번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대일리 신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내용이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실체가 낱낱이 가려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은 부역자들을 색출하고 부역자들에게 범죄를 교사 내지 명령한 자들, 주범들을 잡아내는 일이다. 법조인은 전거에 의존해서 사건을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 가지고 보수적이다. 재검 교경험이 풍부한 권오용 변호사의 입에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투표지를 전부 바꾸어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재검표 경험을 총집대성한 끝에 선관위 주도 범죄를 권오용 변호사가 확인해 준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대일리 신문에서 여러분들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대일리를 가시게 되면 이 선거 섹션을 보시게 되면은 뭐 국내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2028년도 8월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 소위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거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게 되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힘을 내가 좀 더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대일리의 자율구독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범죄의 주역이다. 조작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헌법기관이 아니고 그냥 선거조작위원회란 겁니다. 그거를 다 밝혀낸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법률가들의 입에서 권오용 변호사, 그러니까 4.15 총선에 원고인 측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인단 가운데 가장 연장자고 재검표 참여 경험이 가장 풍부한 고대 법대를 나오시고 검찰에서 좀 활동했던 그런 변호사분입니다. 인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법원에 제출한 투표함 속에 가득 찬 위조 투표지들의 근거에서 저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권오용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를 폐기하고 검증에 대비해서 새로 제작한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해서 법원에 그리고 재판에
제출한 것은 명백합니다. 명백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밖에 없는 법조인 입에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들이 모두 다 위조로 만들어서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증거인멸의 범죄 집단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재검표를 가장 많이 참여한 가장 연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권오영 변호사가 여러분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셋째, 4.15 총선의 투표지 위조, 증거인멸한 범죄 행위는 언론과 정치권,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방조, 묵인함으로써 현재 국민 일반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 가지를 권오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법조인들은 웬만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만나면 대다수 이런 법조인들은 아 이런 조건이면 이럴까요? 저런 조건이면 저럴까요? 그렇게 하지 이렇게 확정적 그만큼 뭡니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권오용 변호사가 4.15 총선 광진구월 고민정과 오시원이 격돌했던 그 선거에서 증거보전단계에서 여러분들 권오용 변호사가 직접 촬영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 맞습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여름은행 발간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그냥 신권 다발입니다. 오태양, 고민정, 오세훈 이 좌측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QR코드에 있던 사전투표지입니다. 다 여러분들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절단기를 가지고 좌우 상하를 다 자른 흔적들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 맞습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가 아닙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QR코드니까 다 사전투표지입니다. 예? 상하를 잘랐기 때문에 그냥 날이 그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여러분들 고민정이 당선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빳빳한 뭐 우리말로 빳빳한 투표지 이 이상을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 인쇄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에 딱 맞추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에서 맞추어서 그냥 투표함대로 적힌 대로 그대로 투입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6년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겁니다. 이 여러분들 이런 기표 도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지만 투표할 때 얼마나 정성들여 찍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빳빳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권오용 변호사가 2023년도 1월 26일 동부지법 광진우 선거무효소송 현장검증 원고 오세훈 측 변호인 권오용 변호사가 이렇게 다 찍은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시고 다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멀쩡한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를 왜 없앴습니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새로 인쇄소에서 만든 투표지를 왜 투표함 속에 채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의 핵심은 득표수 조작입니다. 전산 조작을 이용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의 플러스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표를 공짜로 얻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주역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란 겁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붙어서
그들의 지시와 명령과 하명에 따라 가지고 부역 협력한 자들이 선관위 관련자들인 겁니다. 주범 더불어민주당, 종범 선관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년간 해먹은 겁니다. 모든 투표를 다 조작한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냥 잘못 건드렸다가는 뭡니까? 전부가 다 세상에 다 공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낱낱이 고발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여기서 낱낱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그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훔쳐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거죠.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지역선관위 광진구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출하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오세훈한테서 35%를 훔친 겁니다. 오세훈의 사전투표 득표 35% 마이너스 6298표를 처리하고 플러스 6298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 뭐 예를 들면 2500몇 표 정도를 훔친 거죠. 만 2500몇 표를 훔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작값 35%입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작업을 해가지고 완결한 겁니다. 그 사람들 다른 거 다 지금 인멸시키고 전산장비에 남아있던 그런 뭐 이렇게 로그 기록 같은 거 다 인멸시켰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이 후보별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고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예, 부정선거 증거물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한 범죄가 바로 4.15 총선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범죄를 조작을 해가지고 오세훈이 이긴 선거를 고민정이 이긴 선거로 탈바꿈시켜준 겁니다. 예, 오세훈이 9847표로 승리한 겁니다. 그것을 고민정이 한 3000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냥 여당 국회의원들이 벌벌 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행편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민주주의 여러분들 대들보가 다 여러분들 빼가지고 버려진 겁니다. 오세훈이 9847표로 승리한 선거를 고민정이 3000표 차이로 이러면서 승리했다고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고민정과 함께 검배지를 달아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뭐 이제는 너무나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는 도둑놈들 4권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나왔던 5권이 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